1위의 김가영 선수가 압도적인 상금 랭킹 1위를 가지고 있네요. 4연패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자, 김민영 선수의 선공으로 두 선수의 LPBA 챔피언십 16강전 문이 열립니다. 1세트 출발합니다. 깔끔한 출발을 보여주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축구 배치 풀어내는군요. 아, 정말 깔끔하게 출발을 하네요. 네. 생각보다 이제 연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 테이블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하게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충분한 연습 후에 부드럽게 맞춰내면서 다음 공의 포지션까지 잘 가져가네요. 노란 공 왼쪽 비껴치기로 들어가고요. 지난 시즌 김민영 선수가 자신의 커리어 첫 준결승 진출을 했다. 그리고 그 대회가 NH농협카드였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 상대가 최혜미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곳을 최혜미 선수가 막아놨죠. 그렇죠. 자, 비껴치기인데 짧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짧게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앞공의 두께가 살짝 더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쿠션에서 내공의 회전으로 짧게끔 형성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회전이 많이 먹으면서 왈 하고 퉁 하고 튀면서 짧게 빠지기가 쉬웠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1득점 기록했던 김민영 선수고요. 최혜미 선수의 첫 큐 득점. 자, 곧바로 동점 만들고 출발하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바로 연속 득점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까다롭게 섰네요. 옆돌리기. 그렇죠. 짧아지네요. 저 까다로움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데 아직 경기 초반이고 테이블 흐름을 아직은 읽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배치 옆돌리기를 시도했던 최혜미 선수고 끝까지 한번 굴러가는 공들을 바라본 뒤에 자리로 돌아가는군요. 자, 김민영 선수가 꼼꼼하게 내공이 돌아다니는 길들을 체크를 했고요. 3뱅크를 겨냥을 하고 지금 자세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짧게 빠지기가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게 잘 들어가야 돼요. 뱅크샷. 좋아요. 완벽하게 해결을 해냅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뱅크샷 득점 성공하는 김민영입니다. 자칫 쿠션에다가 강한 힘을 전달을 했을 때 내공이 짧게 형성되기가 좋았었는데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부드럽게 두 번째 쿠션까지 내공을 잘 보내 득점을 했죠. 자, 단번에 두 걸음 앞서 가기 시작하는 김민영 선수고요. 옆돌리기 준비합니다. 아, 진행 좋은데요. 노란 공을 잘 찾아갑니다. 득점. 자, 연속 득점으로 초반의 흐름을 조금씩 잡아가기 시작하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이게 상대방에게 공을 받잖아요. 공을 받았을 때 말씀대로 두 걸음을 앞서 나간다면 또 다득점으로 이어지게 되면 갑자기 3점 이상을 치게 되면서 확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탄력을 받아서 한두 점 더 보태준다면은 이번 세트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 길게 들어갔고요. 역시 앞공이 쿠션과 가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공의 컨트롤 정말 잘 해줘야겠죠. 자, 옆돌리기. 아하. 저 부분이 참 어려워요. 예. 투 쿠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앞전에 최혜미 선수에는 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당점을 내리고 당겨서 앞쪽으로 붙는 관성을 억제해갖고 짧게 빠졌었거든요. 네. 반대로 김민영 선수는 그것을 좀 이용을 해서 앞쪽으로 보냈는데 생각보다 더 관성이 붙으면서 투쿠션으로 맞고 말았죠. 자, 붙어있는 공에 대한 컨트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또 공이 두 개가 다 붙어있네요. 그렇네요.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옆돌리기. 그렇죠. 이번에는 얇은 득게임에도 불구하고 내공이 원쿠션 이후에 앞쪽으로 휘어 들어가면서 길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참 테이블이 넓잖아요. 네. 공 크기에 비하면 저렇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인데 그렇게 공 하나 이상의 쿠션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어있는 공을 제어하는 방법을 훈련을 많이 하고 나와야 되겠죠. 자,
까다로운 배치였는데 일단 아쉽게 공타로 물러나는 최혜미 선수고요. 자, 뒤돌리기 갑니다. 아, 좋네요.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뭔가 안정된 그런 느낌을 초반부터 보여주는 김민영 선수네요. 그렇죠. 김민영 선수는 큐를 조금 더 잘 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 오른쪽 어깨를 보면 상당히 뒤로 가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딱 보이네요. 네. 아, 저 자세를 아주 추천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군요. 저 자세에서 이제 큐의 진자 운동을 가지고 당구를 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큐 무게를 가지고 내공을 다룰 수 있는 공들이 많아지게 되죠. 자 이번엔 앞돌리기를 시도했던 김민영 선수였는데요. 자, 확실하게 더 꺾어서 들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이 자세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당구를 칠 때 엎드려 친다라고 자세를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사실은 그거는 한국어 때문에 생긴 좀 잘못된 습관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당구는 엎드리는 종목이 아니고 힙힌지를 접어서 약간 골프하고 비슷한 느낌? 태권도의 기마 자세? 그런 느낌으로 무게중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앞쪽으로 엎드리면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서 어깨가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최임희 선수도 그렇고 김영 선수도 그렇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번 배치도 일단 득점 만들지 못하면서 지금 두 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게 되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자, 또 공이 붙어있네요. 네. 옆돌리기 길게 들어갑니다. 자 키스를 빼내기 위해서 두껍게 쳐서 지나가게 만들어 떼는데요. 다행이네요. 야, 또 빠졌네요. 예, 역시 키스를 아슬아슬하게 빠지면 그쵸. 또 빠져나가는 공들이 또 제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좀 더 두껍게 놓고 지나가게 만든 다음에 내공을 지나가게 할지 아니면은 빨간 공이 내려와 있을 때 내공이 지나가게 할지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회전량을 조절해서 들어가야죠. 그 부분에 실패를 하고 득점은 하지 못했네요. 이번 경기 첫 번째 공타가 나왔던 김민영 선수고요. 자, 앞공이 생각보다 멀리 있어요. 하지만 그 멀리 거리 관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코너를 잘 돌아 나와서 득점할 수 있는 뒤돌리기 형태죠. 뒤돌리기 득점. 잘했습니다. 자, 무난하게 잘 쳤고요. 자, 두 이닝 연속 공타 흐름을 끊어내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큐 멈추는 매듭까지 깔끔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뒤돌리기 들어가고요. 뒤돌리기 천천히 다가섭니다. 연속 득점. 두 점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5대 3, 두 점 차로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시원하게 좋은 득점을 한 이후에 공이 살짝 까다롭게 섰어요. 지금 빨간 공을 선택해서 비껴치기 짧게가 있는 상황인데 아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하얀 공 앞돌리기 치려고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죠. 자세를 취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주 신중하게 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선수도 지금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시간이 쫓긴 거 아닌가요? 짧은 코스를 공략했던 최혜미 선수인데요. 더 이상의 득점까지는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루틴상 예비 스트로크를 몇 번 더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예비 스트로크를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고 샷이 나갔거든요. 지금 쫓기는 시간 때문에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전히 두 점 차의 리드 만들어내고 있는 김민영 선수고요. 다섯 번째 이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앞공 위에 제대로 밀려야죠. 자, 여기서 야, 득점 성공합니다.
자, 키스가 이제 약간 행운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아, 그것은 떠나서 일단 내공이 확실하게 밀려줘야 됐었는데 그것을 잘 해냈죠. 야, 아, 너무 잘 밀어서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네요. 원뱅크 넣어치기 득점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7대 3 넉점차 리드에 무게를 더해가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또 살짝을 불편한데요. 예. 앞돌리기 짧게 겨냥을 하는 건가요? 노란 공 왼쪽으로 앞돌리기 짧은 코스. 자, 이게 아, 살짝 넘어가는군요. 노란 공 앞돌리기 짧게는 조금 행운이 따라야지 득점이 될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여져요. 정확하게 예측하기보다는 일단 짧게 던져놓는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예. 오른쪽 앞돌리기 짧게 아니면 왼쪽으로 비껴치기를 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공격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뱅크 넣어치기 다시 한번 보고 있죠. 아, 얇아요. 예, 살짝 빠져나가는 최혜미 선수의 샷이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던 방금 샷이었는데요. 흰공이 그렇죠. 흰공이 이제 분리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약간 힘을 준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두께가 다르게 맞으면서 득점하고는 벗어났죠. 생각보다 더 지금 얇게 맞은 얇게 건가요? 맞아버린 거죠. 예. 애당초 5조준을 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5조준을 너무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안쪽으로 넣어보려고 했었던 김민영 선수인데 원쿠션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제 빨간 공으로 직접 향했던 내공이었습니다. LPB 무대에서 최고 하이런 기록이 11점인데 이번 시즌에 기록을 한 김민영 선수고요. 아, 횡단을 누르고 있나요? 횡단? 아, 좋습니다. 야, 깔끔하네요. 아, 지금 아주 예리한 횡단을 누렸어요. 예. 지금 저 얇은 두께에서 정확하게 내공이 뒤로 한번 갔다가 저 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 횡단을 누렸었는데 내공을 확실하게 찔러주는 힘이 없으면 되지 않는 스트로크이죠. 아, 원쿠션이 두 번째 쿠션을 가면서 공이 미끄러지듯 앞쪽으로 밀리는 회전력이 보이죠. 아주 좋은 득점 보여줬습니다. 아, 레스트를 찾고 있네요. 그러네요. 레스트를 사용하는 최혜미 선수인데요. 저 레스트까지 사용을 해서라도 그냥 보낼 수 없는 2점짜리를 보고 있고요. 아, 지금 시간이 아, 타임아웃을 사용했네요. 그러네요. 자, 타임아웃 사용했다면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시간은 충분하죠. 자, 타임아웃까지 사용하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볼까요? 아하. 그렇죠. 타임아웃을 사용을 했으면 한 번 더 각도를 체크를 해도 되는데 아, 조금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좀 아쉬웠어요. 일단 공 자체는 쉽지 않았었고요. 안으로 넣어서 투뱅크 얇게 혹은 마이너스를 살짝 주고 원뱅크 넣어치기가 있었는데 이 점을 가져가지는 못했네요. 한 점만 가지고 돌아가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점수 7대 4. 직전 6이닝은 공타로 물러났던 김민영 선수입니다. 오늘 양 선수가 특이하게 붙어있는 공을 상당히 많이 치게 되네요. 그렇네요. 자,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잡아냈습니다. 야, 아주 섬세하게 풀어내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아, 저 작은 공간 안으로 집어넣어서 득점을 만들었네요. 야, 정말 이 섬세한 득점만큼이나 예리한 눈빛까지 보여줬던 김민영 선수입니다. 야, 빨간 공이 지금 장 쿠션 쪽에 가깝게 붙어 있는 배치였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았던 배치였는데 잘 풀어냈던 김민영 선수고요. 아, 다시 한번 비껴치기 경쾌하게 집어넣었고요. 연속 득점 기록하는 김민영입니다. 점수 9대 4. 자, 이제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사정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4세트까지 11점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5세트는 9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세 공이 나란히 대각선 비슷하게 서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칠 수 있는 공들이 좀 많지는 않아요. 아, 타임아웃 사용하는군요. 그렇죠. 지금 사정권에 들어서면서 타임아웃까지 사용을 하고 이번 이닝에 게임을 끝내고 싶겠죠. 자, 침착하게 끝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김민영 선수인데요. 아, 땅이 칠 게 보이질 않아요. 지금 회전 조절을 잘해서 빨간 공 원백크 넣어치기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자, 근데 내 공에 실어주는 힘의 양, 그리고 큐에 뻗는 거리 이런 것에 따라 회전량은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자 시도해야겠죠. 자, 어드레스 들어갑니다. 원백크 아, 너무 얇아요. 이야. 굉장히 얇게 맞았습니다. 자, 일단 9점 만들고 돌아가는 김민영입니다. LPBA 무대에서 최고 하이런 기록 12점. 지난 시즌에 기록했던 최혜미 선수고요. 아, 하얀 공 왼쪽 뒤돌리기로 선택을 했고요. 예. 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진로 자체는 좋아 보이고요. 뒤돌리기. 예. 좋아요. 깔끔하게 득점 성공. 지금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내 공과 앞 공과의 거리가 너무 멀더라. 그것 외에는 좀 득점하기는 무난했던 공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뒤돌리기로 깔끔하게 풀어냈습니다. 아우, 호흡을 크게 하는데요. 예. 짧게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비껴치기. 코너 쪽에 깊게 박혀있는 흰 공이었는데 이 비껴치기에 풋쿠션 이상 돌아가는 요 모양, 이 모양에서 많이들 속아요. 짧아지기가 정말 좋거든요. 오. 그 이유는 어쨌든 돌기 위해서는 힘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힘은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생기기 마련인데 그리고 원쿠션 이후에 내 공이 확 감기면서 짧아지기가 쉽습니다. 자, 역시 그 함정을 피하지 못하고 짧게 빠지고 말았죠. 이번에도 침착하게 공의 배치들을 눈에 담고 엎드립니다. 아, 키스가 있군요. 뭐 끝까지 지켜봐 알았겠지만 득점 라인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키스를 피하지 못하고 말았네요. 이번 8이닝 공타를 기록하는 김민영 선수고 이번 16강전에서 지금 공타 3개째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최혜미 선수에게는 타임아웃이 없죠. 그렇죠. 자, 설계하는 시간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번 1세트에서 최혜미 선수는 6이닝 때 그리고 김민영 선수는 7이닝 때 타임아웃을 사용했습니다. 대회전 갑니다. 짧게 더 깊은 곳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 그 와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공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회전을 빼고 뒤돌리기를 직접 길게 봤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좀 강력한 배팅을 이용을 해서 투쿠션 위에 내 공이 앞으로 가고 쓰리쿠션에서 감겨서 짧게 만들어가는 모양을 선택을 했네요. 아주 좋은 선택이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김현수 좋은 공 받았죠. 아, 자세를 한번 살짝 풀어보는데요. 중력을 끌어올립니다. 뒤돌리기. 빨간 공 쪽으로 접근합니다. 득점. 오. 자, 세트 포인트 김민영. 숨도 쉬지 않고 들어가서 칠 만큼 좀 좋은 공이었었는데 한 번 더 템포를 죽이고 다음 공까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 모습이 아주 침착했습니다. 네. 자, 살짝 끌어가는 모양으로 자 키스가 한번 있어요. 자, 충돌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얇은 상태에서 내 공을 끌어서 짧게 만들 득점을 해야겠죠.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아, 공간도 있어요. 아, 아하, 이게
이게 빠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 공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바로 저 공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확실히 하단을 더 주고 내공을 더 짧게 해서 장쿠션 쪽으로 와야 돼요. 자, 장쿠션, 단쿠션으로 가는 끄드름 형태로는 내공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훨씬 더 많이 끌어서 시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이 공간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김일현 선수거든요. 마찬가지로 뒤돌리기가 들어가고요. 뒤돌리기 출발합니다. 저 짧은 트로 장단으로 해서 끄드름으로 올라와서 득점이 됐고요. 네, 득점 가져가는 최미 일단 한 점을 추가해 놓습니다. 어쨌든 김미령 선수는 지금 세트 포인트 한 점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닝에서 최미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공이었었는데 저쪽에서의 키스를 빼지 못하면서 자리로 돌아가고 마네요. 뭔가 1세트는 내 생각보다 잘 풀리지는 않네 라는 그런 표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잖아요. 네. 이번 대회에서도 욕심이 날 테고요. 그렇죠. 김민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난 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갔었고요. 안 걸리는군요. 뱅크샷을 한번 시도했던 김민영 선수인데 저 원뱅크 걸어치기로 선택을 했었고요. 예. 원뱅크 걸어치기가 두껍게 맞으면 득점 라인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원뱅크 걸어주로 앞공을 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맞지 않더라도 얇은 쪽을 시도를 했죠. 자 그리고 최혜미 선수에게 턴이 다시 넘어갑니다. 넉점 차고요. 자, 빠질 공간이 있긴 하지만 득점이 된다면 아주 좋은 공이 왔어요. 살짝 한번 자세를 풀어봅니다. 자 하얀 공 왼쪽을 겨냥하는 더블 쿠션을 노리게 되고요. 내 공은 장장 단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하얀 공이 종단을 하면서 다음 공이 무조건 칠 수 있게 선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빠질 공간이 있지만 득점이 됐고요. 빨간 공이 살며시 움직입니다. 득점. 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득점이 됐네요. 네. 장장, 단장, 그리고 득점. 그렇죠. 저렇게 본 건 아니었죠. 예. 자, 저렇게 포쿠션을 보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조금 잘못 맞아갖고 공이 좀 좋진 않게 섰네요. 옆돌리기 갑니다. 아, 그래도 아주 섬세한 두께 잘 쳤는데요. 자, 여기서. 좋아요. 올라갑니다. 득점. 아 이렇게 추격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렇네요. 연속 2득점 기록하는 최혜미 선수고요. 이제 스코어는 10대 8, 두 점 차로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자 옆돌리기 대회전 들어가고요. 하얀 공이 내려와서 있는 중간에서의 키스를 확실하게 빼줘야죠. 자 옆돌리기 대회전 갑니다. 아 좋아요. 키스 빠졌고요. 단쿠션. 안 맞네요.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 설정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하단을 더 사용을 해야 돼요. 어쨌든 두껍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내공은 길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길게 가지 못하게 하게끔 하단을 주고 투쿠션 이후에 장쿠션 쪽으로 내공을 당겨서 각도를 짧게 만드는 스트로크가 필요했죠. 두 점을 뽑아냈던 최혜미 선수의 10번째 이닝이었고요. 여전히 세트 포인트 김민영입니다. 자 원뱅크 되돌아오기를 치지 않고 지금 노란 공 왼쪽 지금 더블 형태의 리버스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한 번 더 파이거죠. 성공합니다. 지금 엄청난 파워풀한 스트로크가 필요했었는데 그거를 가볍게 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역시 큐를 다 쓰는 좋은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김민영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좋은 공, 아주 좋은 공을 보여주면서 1세트 가져갑니다. 마지막 한 점 집중력을 보여주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이렇게 또 해결을 하는군요. 너무 좋은데요. 네. 첫 번째 세트 결국 11대 8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눈빛이 슬퍼 보이는 건 되죠. 자, 그래도 2세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